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격훈입니다. 자, 2017년 9월 고2 3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the use 사용이 주어죠. of drone. 드론의 사용은 자, in 어디냐면 자, science 과학에서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지우고. 자, 그럼 과학에서 있어서의 드론의 사용은 자, 단수죠. 단수 동사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인 법으로 썼죠. 계속 증가해오는 중이다. 자, 드론들은 자, may 조동사 썼고요. 동사 원형. 자, be 뒤에 형용 썼었죠. 자, 뭐도 be useful 유용한데 무용이 아니고 유용하죠. 자, 도움이 되는데 어디에? 자, to collect 하는데 자, 수집하는데 자, to collect가 앞에 나오는 useful이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자, collect 수집에 유용해. 왜 이렇게 다 틀리죠 이게? 수집하는데 유용하다. 모든 종류의 자, 연구 데이터들을. 자, 그다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in meteorology라면 우리가 기상학에서 이상하겠지만 기상학에서 자, 드론들은 자, can collect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도. 자, 그러면은 수집할 수가 있다 데이터들을. 자,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on the 갑자기 딸내미가 들어와서 자, on에서 about 뜻으로 humidity 습도 자, 그 다음 pressure 압력 그리고 온도와 압력 아니라 압력이죠. 압력과 자, wind force는 바람 세기 바람의 세기라든가 혹은 radiation은 복사열 그리고 기타 등등을. 자, 오늘 좀 일하기가 좀 갑자기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in the case of는 어떤 경우였죠? 자, nearing 분사구조로 뒤에 나온 토네이도 그러면은 다가오는. 자, 안 들어가네요. 다가오는 접근하고 있는 토네이도와 그리고 허리케인의 경우에서 자, 사람들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도 seek 그래서는 찾다. 자, 찾을 수가 있는데 안전한 곳. 자, 그래서 찾다는데 계속 그만해야 되겠다. 자, 안전한 곳은 명사 형태로 썼죠. safety라는. 자,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있는데 with the help of 도움인데 데이터의 도움으로. 자, collected 같다 여기서도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로 앞에 나오는 데이터 수식해주는 수집되어진 by drone에 의해서. 자, 그 다음 자, with drone delivery system 드론 배달 시스템과 함께. 자, pure 부정어죠. 더 적은 운송 carrier 장비들 합쳐서 저 운송 장비들이 저 will be traveling 여행을 하게 될 것인데 저 on road죠 길 위에. 자, 그 다음 여기서는 will be 생략구조예요. 사실상 will be polluting 그러면 더 적게 오염시킬 것인데 기후를. 일단 해석상 긍정 요인이지만 상관없는 게 우리가 지금 과학에 대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얘는 운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은 좀 윗글에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론들은 can gather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또 저 모을 수가 있다. relevant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자, in place 장소에 있는. 자, 대선 앞에 나오는 장소들을 받아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 복수 동사. 자, 장소들은 were previously 부사고요. difficult 수식해줘요. 이전에 어려웠던. 자, 어려웠던 장소들을 혹은 costly도 여기서 형용사예요. 1번, 2번 형용사 들어갔는데 자, 비동사, 형용사, 비동사, 형용사 구조입니다. 자, costly 도달하기에 비쌌던. 그래서 to reach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또 to정사가 부사용법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동격의 구조로 썼죠. 이렇게 비싼 데이터들은 데이터인데 자, then may provide 아마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자, about the atmosphere 대기. 자, 그리고 기후에 대하여 전부 다 과학적인 거죠. 자, 그 다음 search knowledge는 찾기 힘들었던 과학 데이터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서치를 그러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예전에는 너무나 값이 비싸고 도달하기 힘들었던, 찾기 힘들었던 과학 데이터의 지식은 자,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자, 임프루브 시킬 것이다. 개선 시킬 수가 있는데 대선 아니고요. 개선시키는데 자, existing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후 모델들을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기후 모델들을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주어는 may 생략 구조주 조동사가 자 may provide 동사원형 썼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의 1번 얘가 동사원형의 2번이죠 여기 자 아마도 제공할 것인데 더 accurate 정확한 자 prediction 옛 야, 이거 또 순서가 지금 잘못됐네 예측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예측 이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드론이 과학 분야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얘는 좀 지우고 자 이렇게 드론 이런 거 있죠 드론은 뭐 물론 뭐 과학 분야 배달 분야 이렇게 휘용 퓨 이럴 수도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 라는 소재를 우리 피켓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을 통한 과학 연구 데이터 수집 장점.